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어지는 주제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SNS를 하겠다. 네. 이게 지금 트위터가 지금 보니까요. 한 2천 명 정도 지금, 아,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팔로우 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 200만 5천 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제가 정치에 들어서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 트윗으로 제게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지난달 네. 30일이네요. 그 불교 조계종 그 무슨 그 행사에 가서요. 예,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 잊혀진 사람으로,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거 이거 딱 보는 순간요, 이 네. 기시감이 데자뷰가 생겼어 들더라고요. 누가 생각나냐면요, 유시민. 아하. 유시민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한동훈 검사장 자기 계좌 들여다봤다 그러는데 그 네, 그렇죠. 짓으로 해명당한 것 때문에 무슨 사과문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죠? 저는 작년 4월 이후에 일체의 정치 평론 안 하지 하고 않겠다. 있다. 앞으로도 정치 평론 하지 않겠다. 책 평론만 하겠다. 독서 평론만 하겠다. 근데 유시민 씨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정치 평론 안 했어요? 슬그머니 다시 나왔죠. 슬그머니 다시 나왔고 네. 대선 때그 KBS 1에서 했나요? 네. 정치합시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토크 프로그램. 거기 나오고 그냥 여기저기 인터뷰 뛰고 김어준 방송 나가서 막 여기 윤석열 후보 까는 거 네. 논평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겠다 하는 것은요, 이거 트위터 정치하겠다는 거, SNS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본인의 이제 트위터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트위터가 계정을 아예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페이스북 하려는 게 페이스북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든 SNS 계정을 통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지금 삶을 이어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무슨 제 삶에 뭐 이런 걸 올린다고 그러지만 결국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도 이게 뭔가 200만 정도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움직여내겠다. 저는 또 한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가서 있을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 이게 지금 내가 위험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SNS 정치를 통해서 결국 정치적인 이슈를 주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그렇죠. 또 한편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뭐 아마 밤잠 못, 자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뭘할 것인가? 나가서 그러면 이거 뭔가라도 무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저는 불행한 어떤 그 기시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게 이제 얘기하면. 검수완박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밤잠 잠못 이루는 청와대의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 권력을 놓는다고 하니까 허전함을 공허함을 떠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도 구린 게 많잖아요. 김정숙 하다못해 옷값하고 구두값 이것만 파헤쳐도요. 그냥 뭐 큰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200만 팔로워를 문희병으로 만들겠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를 홍위병이 추종하는 아니라 문희병. 홍익이병을 1960년대 그냥 광란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처럼 말이에요. 문희병을 만들겠다. 이 200만 팔로워를 정치적 볼모 삼아가지고 니들 나 건드리면 내가 이 사람들 막 선동하고 뭐 해갖고 한번 또 엎어. 그러니까 퇴임했지만 나는 이 정도의 현실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장 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소소한 삶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겠다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과둬놓고 묶어놓고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하게 되고 예. 또 이렇게 되면 친문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친문들이 그렇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집단들을 뭔가 엮어주는 왜냐하면 예. 이 집단들이 보면 결국 이 SNS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렇죠. 정치 선동에 굉장히 능해요. 예. 그런 어떤 세력들을 결집시켜 놔놓고 이걸 어떤 정책 영향력을 띄워내겠다는 뭐 그런 심상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장외 세력이 하나의 이제 큰 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아마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아마 5월 10일 날 내려가면서부터 문재인 지금 사저에 많은 또 지지자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또 뭐 이벤트도 벌이고 거기서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초기하는 거 보감할과 네. 똑같이 뭔가 하나의 이제 이 성지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방패막이로 왜냐? 세를 가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건드리면 봐봐 네.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따르고 있고 네. 간단치 않아 네. 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수단으로 결국 트위터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네. 또 아마 저는 이 계기가 된 게 결국 김정숙 옷 때문에 계기가 된 거야. 아, 김정숙 옷이 컸어요. 네, 이 옷 때문에 네.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보, 우리 나 가면 큰일 나는데 뭐 나 지금 방패막이 없어? 그러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고민하다가 왜냐 네. 처음에는 본인이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잊혀지면서 네. 그냥 책이나 읽고 살겠다 농사나 네. 짓고 근데 갑자기 지금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지금 SNS 200만을 이용해서 네. 뭔가 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김정숙 옷 네. 이거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문재인이 그 트위터에 글 올린 거 말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에 나타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 기자들은 그 참모들 있는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언론 플레이 할 거가 있으면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네. 이제 춘추관에 나타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 그 다른 얘기 묻지도 않는데 안물 안궁인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에게 오는 편지 숫자도 이 평상시에는 임기 내내 하루 평균 50통 정도가 왔는데 네. 임기 말인 최근에는 하루 150통의 응원과 격려의 편지가 온다. 아 누가 물어봤냐고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 춘추관에 나타나고 네. 50통 오던 게 요즘은 150통 온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기 말에 이게 최고 지지율 유지하는 40% 이상 이게 문재인 말고 누가 있느냐. 네.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다. 네. 어? 그러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얘기하고 다 맥락이 맞는 것이죠. 맥락이 맞는 거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시사저널이 좀 잔독 보도하고 있는 게요. 그 문재인 사위 있잖아요. 아, 사위 있죠. 서모 씨. 네. 42살. 네. 그 서모 씨가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는데 네네. 2018년 8월부터 타이 이스타젯 이 항공업 근무 경력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죠. 1도 없는데 전무 거기 전무 이사로 취업을 했는 거 아니야? 네, 네. 문다의 남편. 그러니까 그 동남아로 어디 저 이민 간다 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여기에 그 전무로 취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요 타이 이스타젯 하면 우리나라 저 이스타 항공 생각나잖아요. 네. 네, 이상직. 이상직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지금 네. 6년 그 이스타 항공 그 뭐 네, 네. 내부 뭐 횡령이네 배임이네 뭐 해가지고요. 근데 이상직이요. 그 문재인 사이가 2018년 8월에 타이 이스타제트 전무 되기 전에 5개월 전에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거 굉장히 큰 공기업이거든요. 그 이상직이 거기 이사장했잖아요. 그 이사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대가성 거 주고받고 한 거 아니냐. 사위 이제 좀 취업시켜주는 거 대신에 이게 좋은 자리 준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 타이 이스타젯이 이게 이스타항공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직이 여태까지 이거는 이름만 비슷하지 다른 회사다. 전혀 별개의 회사다. 이렇게 이제까지 그 연관성을 부인을 해왔는데 네네. 오늘 시사저널이 보도한 거 보니까요. 이게 홈페이지를 같이 썼대요. 홈페이지.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같이 썼다니까 이거 같은 회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갖고 그게 그거다라는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구린 데가 많은 거예요. 문재인 부부가. 네. 그러니까 이스타젯 이 문제는 뭐 제가 추정하기도 이거 아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다혜 씨가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게 또 생활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상
왜냐하면 인스타젯은요 실제로 태국에 가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좀 취재를 뭐 해서 해봤는데 가보니까 거의 뭐 이 그냥 유령회사 비슷하게 네. 월급만 주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죠.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이 관련된 업무를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뭐 토이 뭐 하는 그 게임 회사에 조그맣게 있다가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옮겨서 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별걸 하고 있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자체가 지금 없고 아마 양산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문다혜 씨가 이제 슬그머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들 데리고. 네. 요번에 아마 양산도 같이 내려간다고 같이 내려가고. 요 문제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이제 김혜경 이 옷 문제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네. 가시면 이거 방음막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을 쌓아야 됩니다. 무슨 성? 트위터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트위터에 한번 날리면 선동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광화문에 또 촛불 들고 모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조용히 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결국 이제 나의 방패막이를 트위터를 통해서 형성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 지금 만 명분이 넘어갔는데 옆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저희들 또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슈를 좀 빨리빨리 대응할 수 네. 있는 그런 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회에서의 민주당 의총이 있고요.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2시에 또 대구에 달성에 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방문을 할 네. 겁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뭐 옆에 배석한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제 일정 조율을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해왔는데 그래서 애초에는 권영세, 유영하 두 사람이 이렇게 네. 배석을 해서 2+2 회동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는 권영세 부위원장은 배석하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만 단독 배석하기로 했다. 네. 또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발칵 해갖고요. 네. 이렇게 되면 윤심도 유영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은 네. 것 같습니다.